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든 솔로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그 사람은 지혜가 많았고 굉장한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 수학학원, 솔로몬 주점도 있대요.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술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알았냐고 아느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는 보면 10명, 어느 책에는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어요. 20 아들을 뭐 다 하다면 50명도 넘겠죠. 어쨌든 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아들로 왕이 된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령적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을 제치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솔로몬을 세워주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이 어린 시절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길 원합니다. 나는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사베에게도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부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준엄한 그런 책망을 전에 들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침상에 썩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 가든지 내가 꼭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는 그런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다윗이 자기가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와 자기 죄를 은폐하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굉장히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은 다음에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살펴보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저 멸망한 사울왕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용서와 위로한 선물로 주신 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른 왕비들에게서 낳은 그런 왕자들, 아들들하고는 솔로몬은 전혀 영적으로 의미가 다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심성이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리고 아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상당히 그런 부모가 보기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아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뭉클뭉클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아들이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통솔력 있고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아들은 바로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늙어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때의 아도니아는 틀림없이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왕이 지금이야말로 내가 왕이 돼야 될 때다 생각을 하고 온 백성도 그러기를 원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일이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취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왕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롯데가에서 일어난 일하고 아주 비슷한 일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제치고 지금 둘째 아들인가가 지금 롯데 후계자가 되어서 완전히 회장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지금 형정하면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지지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실력자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아도니아는 취임식을 스스로 했습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까지 하고 왕의 예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 왕은 내가 됐다 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늙은 다윗이 갑자기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노라. 너와도 약속한 것이 있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여왕이 되고 나를 대신한 나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시행하노라. 늙은 다윗이 정신이 똑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 기도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취임식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무효화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사람과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롭다, 화평하다는 뜻으로 샬롬이라는 그 말과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름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신약성경에도 12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형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갖가지 음모와 계획을 꾸미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 10배로 돌아가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농민 출신이었다면 솔로몬은 아주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란 그런 궁중 출신의 왕자였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그러므로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명성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고 통치한 훌륭한 정치가요, 군사 전력가요,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유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저는 어떻게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뢰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한 일에 매우 감동 있게 여기셨다는 것을 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게 한 두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흠가티가 전혀 없을 만큼 깨끗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살이요? 말이나 타고 사냥이나 다니면 딱 맞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나 차고 연애나 하면 딱 맞을 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더구나 그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막중한 그런 성전 건축에 막대한 사명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생각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죽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에 이 어린 솔로몬은 아무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 먼저 한 일이 산당에 있는 기본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정말 대주가 되는 모습이죠. 그 사람은 북한의 지금
지도자를 안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사람 죽이는 일부터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해서 이렇게 죽였다 저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매스컴에 보도가 되죠. 하품만 보냈다고 뭐 대포를 사서 죽였더라고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생기는 일이 그냥 호승줄에 묶여서 감옥 가는 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경계하던 사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명단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바쁜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도 큰 교회들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후임 목사님 파와 원래 또 원로 목사님 파가 이렇게 대적이 돼서 서로 그냥 축출하고 어떻게 하면 이뤄낼까 하는 다툼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인간은 다 그런 건가 보다. 인간의 심리는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기본이 있었는데 기본은 베냐민 영토의 예루살렘 북쪽 8km 되는 지점 한 20리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은 제물을 드려 일전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번제 한번 드리려면은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1천 마리의 소를 바쳤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양, 부유한 사람 소, 그 소를 드려서 1천 마리를 죽여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구약시대 뭘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수종아지나 순양이나 염소 등 모두 흠이 없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서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에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또 그 다음에 개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의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 성전 마당에 번제단을 드려졌다 해서 번제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파고 다리를 자르고 해서 그 다음에 씻어 그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 불 태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번제를 드렸다는 말도 있고 어떤 책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일천번제는 3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해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의 기도 그 얼마나 하루 아침에 뭐 이만큼씩 드리는 그런 엄청난 양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일 천번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왕이 번제를 드리면 그 신하들이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번제에 참석하는 신하들은 싫다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아주 질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솔로몬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닙니까? 번제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일천번은 계속해서 가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무엇이냐? 오늘도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냐? 오늘도 또 가신다냐? 아마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번제를 열 번만 드려도 여러분 힘들죠. 계속해서 아마 열흘 동안 제가 집회를 하는데 나와보십시오 하면은 처음에는 좀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제사를 1,000번을 드리면서 그 복잡한 행렬을 끌고 가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번제가 어떻습니까? 구약 방법대로 복잡하게 까다롭게 드려지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건 여러 가지로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고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채질만 해도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또 부채질하면 또 부채질 못하게 몰래 주워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 너머로 야단치시고 예배 시간에 부채질하면 되느냐고 그 뭐 통성 기도하다 보면 땀이 막 줄줄줄 턱에 다 떨어져도 그거 먹어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뭐 하나님 막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아서 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은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을 오라고 하는 거야, 돈은 언제 벌고 살림은 언제 해 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시간이 우리가 없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어쨌든 살림도 잘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예배를 드리라.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드리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미리미리 집에서부터 기도도 준비하시고 또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제일 깨끗한 마련한 그런 옷을 입으시고 헌금을 정성껏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성경책 사이에 껴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께는 그런 분 없지만 큰 교회 가면은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배추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른 집어넣고 노란 거 찾고 5천 원짜리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헌금 주머니는 싹 지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같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오시라고 했던 아마 그런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예배를 이제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리, 목사님들 가서 이제 조찬 기도 이런 것을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죠. 주일날 교회 못 오시니까 대통령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함이 들어가는데 주머니에서 돈 이렇게 집어넣고 누가 볼까봐 꼭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갔다 헌금하면 이렇게 주관이 돌아갔는데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용감하신 분이라 막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적어도 봉투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내셔야 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서는 그 다음에 꼭 해갖고 이렇게 꺼내갖고 꼭 줘서 누가 볼까 봐 그러면서 이렇게 넣으시더래요. 영부인도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그 임기 동안에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을 그렇게 당했다는 걸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야 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좀 또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그럴 때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다릅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그냥 정신없이 헐레벌떡 살다가 아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자 하고 와서 앉는 예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소를 천마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천번제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100번 하더니 200번 하더니 그 다음에 300번 그래도 안 그치네 900번까지 갔습니다. 900번을 하고도 쉬지를 않아? 이제 그만 쉬겠지. 그 다음에 또 950번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얼굴만 보여주셔도 좋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일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열정과 그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척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왕이 돼서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척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드러나는 그 자기 표현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만이 들어와 있는, 상사병 걸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즈나 선아, 정말 님 생각,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안즈나 선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마음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히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진실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우리가 얼만큼 일주일에 많이 오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고 내놓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결여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보이는 어떤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힘든 일을 왕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겉껍데기 붙어있는 그냥 겉모양으로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하나님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간절한 어떤 예배 후에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주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실 거라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꾹꾹 눌러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한 가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를 천 마리나 왕이 드려요? 그렇게 먼 데까지 다니면서 왕이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이시기 때문에 경멀히 여기시며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서 예물도 나오고 그 중심에서 시간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헌신, 우리들의 모든 기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시키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또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은 억지로 명령이나 원리에 짜무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요거는 하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짓없는 사랑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해서 그것이 속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보면 압니다. 요즘 남편이 사랑이 식었구만, 또 아내 사랑이 식었구만, 그건 모릅니까? 아내가 당신을 사랑해 100번 얘기해도 보면 아닌데요, 옛날하고 다른데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거짓말에서 그 속아 넘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다가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는 시간에는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관계에 제대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우리의 진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또 한 가지 잘한 일은 뭘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기회입니까? 찬스입니까? 축복을 받는 이런 대단한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일천 번제를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근데 21살이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달라고 할 게 많았습니다. 뭐 원수의 생명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린데 내가 이 나라가 태평생대로 잘 있게 하시고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내가 이 나라를 잘 왕으로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그 나라가 얼마나 험악하고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왕자들 중에 하나가 또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왕자는 자기를 미워해서 어떤 보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많은 고민 중에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의 그 행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우리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것을 보시고 그럼 나에게 이 왕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됐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요 아버지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아,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왕이 잘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형들이 위에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궁중문을 출입하기에도 벅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을 시킬 겁니다. 야, 일천번제를 드리더니 이제는 나에게 구하는 것이 이 백성을 잘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게 해 주옵소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맞게 굴까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맞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기도인가 안 맞는 기도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주워삼키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소원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입으로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것만이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의 계획 이것도 다 소원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결심하고 함부로 서운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안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맡겨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잘해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힘들게 하려고 나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결혼할 때 잘 결혼 잘해서 살겠다고요.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하겠다고 기도 한번 해봐달라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꼭 기도 좀 해봐달라고 그렇게 또 찾아오시는 다른 교회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는 그럼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어? 아니 둘이 다 예수 믿었죠. 교회에서 다 교사로 만났죠. 결혼할 때는 그럼요 성경책에 서약하고 목사님 주례를 결혼 그런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고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하셔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월세 생명을 또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요새 말로 쉽게 말해서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일은 BC 962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40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가 모두 솔로몬을 두려워했고 정말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린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이 대통령이 세웠으면 지금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혜를 말할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한 그 놀라운 지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실천했던 말씀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논리의 정교함이나 전문지식적인 해박함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지 하늘부터 주시는 올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밤 무식중의 꿈속에 하나님 만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하는 대로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색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깎아서 우리에게 미니멈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합격하고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검증이 되고 그 모든 옳다심을 받고 합격한 후에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 예배를 드리고도 그 밤중에 그 밤까지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 했죠. 그 기도는 전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남의 요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엄청나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길게 해주시던 약속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려는 의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솔로몬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의는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입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의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약속을 받는 축복,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 내 가치도 않은 내 의, 내 잘못된 모든 삶의 잣대를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다 X, X, X. 그런 기도는 아직까지는 너에게는 이르다. 그런 기도는 내가 아직까지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근시안적인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이 큰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쳐서 받으시는 놀라우는 축복의 가정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우리도 일천번째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통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를 온전히 덮는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 산상수훈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나님 들에서 말씀하시던 그 의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충 겉껍데기 신앙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소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